네,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.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에 이 부회장 측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라고 반박했는데 조희연 판사는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장용욱 기자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를 맡은 조희연 판사가 18시간 넘는 고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설명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.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, 지원 경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,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. 당초 특검은 삼성이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 측에 총 432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이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계열사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이 부회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본 겁니다.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제3자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또 관련자 조사 등을 언급한 것은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또 재벌 총수인 이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